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저희 생애에서 미지의 세계를 여행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7년 여름에 인도라는 나라를 아내와 함께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1년 동안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스리랑카 바로 위에 있었던 그 인도라는 곳에 3주 동안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돈이면 다 되나요? 네. 물론 돈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행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책을 귀하게 공수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도 잘 안 됐지만 인터넷 이렇게 그 전화 모뎀으로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미지의 세계에 가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보여요. 그렇죠? 낭만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막상 인도에 가보니까 계획과 어떤 현실은 정말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의 기차입니다. 혹시 기차를 인도에서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기차는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1등석 그 에어컨디셔너 칸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2등석에는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고 또 3등석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짐을 실는 곳인데 거기는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타는 데고 그리고 동물들이랑 같이 똥오줌도 같이 이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넣으면서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엔 가진 않았지만 제가 탄 곳은 2등석이었어요. 2등석 침대칸.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앉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뻥 뚫린 뭐 한 100명 이상 이렇게 타는 그곳에 밤이 되면 그 자리가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거기가 그냥 침대가 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아내랑 같이 앉아있지만 밤에 그거를 뒤집어서 자고 있다 보면은 아침 돼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섞여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총 4번의 기차를 탔는데 몇 시간을 탔냐면 100몇 시간을 탔습니다. 4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번은 36시간인가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 땡볕 아래서 정말 더운데 또 인도의 그 기차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변기를 가보니까 변기가 밑을 보니까 뚫려 있어요. 밑에 레일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보이는. 그럼 용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밑에 레일 밑으로 이렇게 다 그냥 용변이 깔리게 되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델리라는 곳에 제가 방문했을 때인데요. 당시에 그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에 경험한 더위 중에 가장 더운 더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이끌고 어디를 갔었냐면 기차역에 갔습니다. 기차역에 가니까 예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50년대, 60년대의 그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볼만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어두컴컴하고 야 진짜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도 많고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차 예매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1시 반 됐으면? 네, 배꼽시가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뭘 먹을지 상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의견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뭘 먹을지. 아내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음식점을 새로운 데를 찾아서 한번 찾아가 보자. 근데 저는 저의 그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걸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길거리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여행 책자에 어느 곳에 가라고 어떤 그런 식당 이름이 나온 상황도 아니었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침에 갔었던 어디를 가자고 그랬냐면 맥도날드에 다시 가자. 너무 단순하게. 왜냐면 맥도날드에 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시원한 밀크쉐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40도가 넘는 그 더위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정말 짜증이 나고 열이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빨리 맥도날드를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뭐라고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의견이 아내를 이렇게 누르고 결국 이제 맥도날드에 가게 됐는데 굉장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지금도 되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치밀한 계획을 세울수록 그리고 그 계획이 착착착 진행이 될수록 우리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이라면 야 내가 언제까지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전공을 하고 몇 년 안에 졸업을 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야 내가 이 회사에서 몇 년 안에 어디까지 올라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한 다음에 집을 사고 그리고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여러분은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과는 인생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령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학점이 계속 나오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안 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든지 결혼이 계속 늦춰진다든지 한다면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계속해서 내가 세우는 것들마다 계획하면 안 되고 계획하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세우다 세우다 안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복입니다. 항복, surrender.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surrender. 좀 더 크게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surrender. 감사합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내가 상대편한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다 틀리고 당신의 말을 100% 따를 테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는 어떤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항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항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씀을 믿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항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복이라는 건 내가 이전까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진리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진리 체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걸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항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항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항복이라는 이 개념이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항복이라는 개념을 도전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해요. 어느 부둣가에 막 웅성웅성대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배를 하나 빌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육지에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바로 그 앞에 배를 한 척 띄우시고 거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빌리려고 보니까 저기 그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배들이 있는 거예요. 안 쓰는 배들. 그래서 거기 가서 아 좀 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니까 흔쾌히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자 리액션 좀 해주시죠. 네,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겠죠. 자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예 베드로. 예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 씻으면서 듣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은혜라는 걸 받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아 말씀 안 마치시나? 나 빨리 가야 되네. 너무 피곤한데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큰 목소리를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 그쵸.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의 자리가 조금 더 크게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기를 잡는 모습이 아마 낚싯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던진 다음에 이렇게 고기 잡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두세 명이 이렇게 던져야 되는 큰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뭐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좀 잡혔을까 하고 그 그물을 힘들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잡았는데 딱 보니까 최소한 한 마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일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섯 번이 반복되고 열 번이 반복되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설마 말도 안 돼.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어부 인생 내가 몇 년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보자. 정말 한 번만.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자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또 역시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실망되고 힘들어서 이제 부둣가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한테 이제 그물 다 씻었는 상황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예, 뻔한 질문이지만 예, 안 듣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네 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피곤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려면 그 씻은 그물을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얕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으니까 또 배를 열심히 저어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까 말까 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고기를 계속 잡아온 나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이가 없게 들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당연히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상식을 깨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실패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의 어부 인생 가운데 가장 심한, 가장 최악의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난했다면,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야, 이 가족들이 굶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낙담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 한숨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설마 한 마리라도 잡겠지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그 그물을 계속 그 닦고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조금씩 들려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마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동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왠지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저분의 말씀을 한번 정말 듣고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되고 싶어서, 감동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잘 믿고 싶은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문제죠.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고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진리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로부터, 내가 익숙한 거로부터 떠나려면 나름대로 위험이, 그 모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당신의 삶에 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친구들 잘 만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나름대로 내 계획을 세워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편안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나는 들을 이유가 없겠죠. 너무나 잘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참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야, 내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상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실패의 현장 속에서 내가 비록 좌절하고 있지만,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쩔 줄 모르게 지금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그 음성 듣고 내가 따르면, 왠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바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리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내 그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는, 주님이 내 마음을 정말 치시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 하시겠어요? 기적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가 있다면,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정말 이 돈을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터뷰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결혼에 성공한다면 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들, 딸 낳아서 정말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등감의 문제나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한동안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족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지금 베드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요, 6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읽으시나 뭐 상은 없어요, 참고로. 그러나 천국의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절, 7절,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8절은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납작, 정말 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야 도대체, 기적을 체험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왜 엎드려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본문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박이군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대답했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영어로는 Woe to me, I'm ruined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의 분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바닥에 동일하게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정말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수 있겠죠.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에게 말을 거신다면 나를 따라올래? 나와 함께할래?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우리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흔들어 놓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난 게 없네요 주님 내가 정말 약점이 많네요 제가 가진 것도 없네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빌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고 항복이라는 것, surrender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에 태어났어요. 저보다 한 200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세관원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조지 뮬러의 삶 가운데 좀 스포일 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일쑤였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그날 밤에도 조지 뮬러는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참 문제아였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였죠. 그리고 한 번은 또 고급 호텔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숙박하다가 돈이 없다는 게 발각돼서 또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조지 뮬러. 근데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조지 뮬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길 원하고 내 삶도 새롭게 되길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탕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나 봐요. 그 독일에 거기서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하나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모임의 인상이 굉장히 따뜻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나를 좀 뭔가 다른 색깔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봤는데 그 모임의 사람들은 나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앞에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또 조지 뮬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그가 어떻게 나중에 그의 전기에서 표현하냐면 내가 전혀 좋아할 만한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는데 어떠한 여행이나 유흥보다 더욱 깊은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가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물고기를 찾아서 수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그 당시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어요. 또 그물을 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수많은 유흥을 즐기고 나름대로의 그런 도박을 즐기고 술을 마셨지만 행복이라는 물고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 참석한 모임에서 그 찬송 소리가 마치 들리는 그 찬송 소리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사람들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그 소리가 마치 내 삶에 울리는 주님의 그 초청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비로소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안정적인 목회 길을 포기하고, 당시 독일은 이제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면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영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빈민가의 아이들 다섯 명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2,000명까지 고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5만 번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조지 뮬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셀 모임이, 또 여러분의 또래 모임이, 또 여러분의 공동체 모임이, 또 우리 예삼채풀이 이런 제2의 제3의 조지 뮬러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누군가 갈 곳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쟤는 왜 왔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저 음성에 반응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예삼채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